방금까지 나는 솔로 보다가 갑자기 또 보는데 또 남편 또 생각이 나가지고 활짝 웃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에휴 아무튼 뭐 어쩌겠어 그냥 남편은 절대 못 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을 못 잊지 당신을 못 잊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어 당신을 하루에도 내가 몇 번씩을 생각하는 거야 어?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그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 사는 동안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고 또 죄책감에 괴롭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달라고 나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오늘은 아까 또 구독자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글쎄 5시간을 통화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통화한 적은 없었어요 전에 한 30분 정도 통화하다가 내가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할 말이 많았나 봐요 보물 터지듯이 항상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아무튼 요즘은 그렇게 통화하는 시간이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같아요 나는 내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를 이제 외향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외향적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날 생각할 때 항상 내성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나도 그래서 내 성격을 내가 잘 모르겠는 거 있죠 그냥 일단은 내가 집에 안 있고 바깥으로 계속 나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지 그렇게 다른 곳에 그러니까 딴 곳에 집중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곳에 집중을 함으로써 남편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단 지금은 잠깐 템포러리라도 좀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 왜냐면은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뭐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나누거나 성경 말씀을 뭐 공유하거나 그렇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일단 하나님 얘기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일단은 똘똘이가 밥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내가 너무 행복해요. 뿌듯하고 너무 행복해. 일단 똘똘이가 밥 맛있게 먹고 응가도 오줌도 시원하게 잘 누고 잠도 잘 자고 잘 놀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일단은 똘똘이를 위해서도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야 되고 남편 또 묘지 부분도 그렇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비상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벌어서 모아보자 응, 똘똘이 밥 먹었어? 이쁜이 밥 먹었어 그리고 아무래도 TV 예능을 보다가도 찬송을 틀어놔야지 내가 집안에 찬송 소리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야지 내가 마음이 확실히 평안해지는 것 같아 일단 룸메이트가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전에 찬송가 저렇게 크게 틀어놓고 자려고요
불도 켜고. 그래서 룸메이트가 오기 전까지는 진짜 찬송을 많이 틀어놓고 있어야지, 내가. 응,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내가, 원래 내가 동네 교회 가고 싶은데, 성경 공부도 하고,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도 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아직도 스케줄이 안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데 또 그게 안 돼요, 자꾸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이나 운전하면 진짜 멀리 가는 건데 솔직히 자신 없는데 남편이 이제 병원도 한 시간 이상 걸을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도 한 시간 운전해서 갈 수가 있을까? 솔직히 약간 자신이 없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성경 공부가 두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이라도 한번 꼭 참고 한번 해볼까? 응?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 마음은 내가 동네 내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한 시간 걸려서 가서 할 것이냐? 일단 하고 싶다고 내가 문자는 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알고는 있는 거죠. 교회를 두 군데를 다닐 순 없잖아요. 한 군데만 다녀야 되는데, 일단은 나도 이 마음이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정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난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두달 정도를 한 시간 걸려서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배우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내 마음이 이제 뭔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멀어도 나는 이 교회가 다니고 싶어라던가 아니면 그 교육 과정을 마친 다음에 동네 교회, 내 교회가 동네 교회를 다니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가 뭐 그러지 않을까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지금 내가 아는 거는 나는 좀 이렇게 바쁘게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싶다. 어? 그런 거예요.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싶고 교회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싶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다. 응? 이제 그런 마음이 크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하셔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취직이 되고 나면 이제 나도 식사를 대접을 할 테지만 그래도 내가 또 빈손으로 가지는 말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페이셜 마스크 팩 여자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하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를 사가지고 두 분이 나오시니까 한 분은 그중에 한 분은 저번에 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두분걸 선물을 사다 주는 게 좋겠다. 그 카드랑 같이 고마움을 표시한 땡큐 카드. 그렇게 하면은 나도 마음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전도사님도 이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뭐 내가 뭐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겠지만, 그래도 또 그분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페이셜 마스크 팩을 3개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200불이 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지금 상황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이제 계약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돈이 들어있으면 참 좋겠구만. 그게 들어와도 사실 뭐 세탁기도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남을까 싶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 열심히 해서 이틀을 딜리버리를 빡세게 하면 또 200불은 또 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드리면 내가 마음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이 1시니까 내가 그래도 2시에는 자야 되겠다. 2시에는 자고 아침에 그래도 8시쯤에는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찬송 좀 부르고 그러고 이제 교회 가야 되겠죠. 내일 교회를 가면은 약간 내가 오버해서 말하면 어차피 성경 공부가 2주 후에 하니까 내일은 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을 일은 없겠구나. 아무튼 지금은 내가 일단은 사무직이 취직이 돼가지고 또 빨리 돈을 벌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딜리버리도 추가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좀 많이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 회사, 교회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면 좋겠는데 피곤해서 갈 수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새벽 예배 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 그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갔다 오는 그 힘이 크다고 생각해, 정말. 일단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약금이 들어와가지고 세탁기를 빨리 사서 설치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룸메이트가 세탁기가 고장난 걸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워킹이 되게 해놓고 싶고 저기 수도꼭지도 저것도 고치고 제일 중요한 게 저 두 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쓰는 냉장고를 룸메이트한테 양보를 했으니까 냉장고 이제 작은 거 하나 사고 살 게 많네. 살 게 많아.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지. 어제는 내가 쉬었어요. 집에 계속 있었어. 나갈라 그랬는데 집에 계속 있었어. 아무튼 내가 원래 내일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면 끝나면 내가 바로 또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고민이 되네. 성경 공부 거기서 하는 거는 또 하고 싶고 내일 가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LA에 일단 가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이 돼. 왜냐면은 오늘 돈을 못 벌어서 내일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또 일요일 날이 바쁘기도 하고 그냥 고민이 되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웬만하면 일요일 날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은 주일이라서 일을 안 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나도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돈을 벌면 되겠지. 근데 내가 오늘 토요일날 내가 쉬는 바람에 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일단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나님이 나한테 턱 이렇게 말씀이나 이러는 걸 딱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음 주부터 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룸메이트가 에어컨이 물 떨어진 걸 몰랐는데 약간 솔직히 살짝 리얼빛 배신감 느껴질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에어컨이 작동은 하니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날씨가 선선해지길 바랬지. 근데 다음 주에 100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다음 주에 오잖아요. 근데 뭐 그 부분은 뭐 얘기해야지 뭐. 이해해 달라고. 대신 그래도 작동이 되니까 다행이고 대신 다른 부분은 내가 잘해주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응? 일단은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 말씀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듣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거를 이제 구독자님이 들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내주기로 했어, 링크를. 근데 내가 설교가 되게 많은데 내가 딱 모든 설교 다 좋지만 딱 좋다고 생각한 부분 링크로 보내주려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듣고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지금 12시 50분인데 다들 뭐 자고 있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굿나잇이고 좋은 꿈 꿔요.